다음 문제요. 언뜻 보면 외국 음식 같지만 알고 보면 한국에서 만든 음식이 있는데요. 짜장면이요. 이 음식은 서구권에서 친숙한 재료들을 사용했지만 처음 본 외국인들은 이것과 이것의 조합을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을 보고 나면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5분 만에 가능하다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맛이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요리 중에? 컵라면! 아니야? 현재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요리라는 거지? 해외에서? 언니 오히려 그 아까 얘기한 짜장면. 짜장면 정답. 짜장면. 에이 서구권에서 친숙한 점. 아 서구권이야? 카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던 거. 김치. 카레는 김치가? 카레 5분 만에 못 마. 김치라면. 왜 그건 3분 만에 하지. 이걸 몇 분 만이야? 아니 카레. 이걸 몇 분 만이래? 5분 만에. 카레 맞아 카레야 이거는. 정답 카레. 아니야 다 아니네. 언니 생각 안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생각을 뭐 하래 그냥 갖다 부르면 되지. 아니 지금 뭐 주문 받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알았다. 언니가 왜 말이 빠른지 알았어. 테이블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맞아. 주문 빨리 빨고. 아. 이거 짜장 중국 음식은 또 속도가 생명을 잃어. 우리의 온도. 회전율이 좋죠. 정답. 이게 서울권에서 친숙한 재료인데 우리 한국 요리. 근데 새우 칠리 같은 게. 아유 그거 아니지. 아니야? 칠리 새우. 새우를 좋아하잖아. 새우 칠리가 언니가 친숙하지 못 친숙하지. 가끔 거야. 좋은 날 가서 먹는 거야 우리한테는. 비싸 좀 비싸. 그래. 뭐 난 2년 됐어. 그래서 한 번씩. 서구권에 친숙한 재료라면은 서구권에서는 스파게티 할 때 면. 파스타 면에다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치? 면 종류인가 이게 국 종류일까 아빠. 누룽지탕도 아니고. 뭐야? 생각해 머리 좀 굴려라. 생활기록부에 자기 장기를 잘 부리면 써있었잖아 초등학교 때. 좀 굴려봐. 기억력도 너무 좋으셔. 안 잊어버려 바람 도박. 잠깐만 아니. 서구권에서 친숙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서울권? 서구권. 아 서구권. 서양에서 서양에서. 서구권은 그러니까 뭐 브로콜리, 토마토, 토마토 뭐, 소스 같은 거, 토마토 야채, 아, 야채 케첩. 같은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요리라고 하기 조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외부에서 잡채. 그 다 정답하고 해라. 그 팔짱을 끼고 아니야. 정답하라고 해. 이번 건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퀴즈 문제 푸는 데에서 뭐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잘 못한 거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래. 여기 그냥 의견 내실 뿐인 거야. 어머니 민망하대요. 잡채 빨리 잡채 해라. 잡채. 잡채. 아니야. 난 잡채도 아니야? 5분 완성? 5분 완성. 5분 완성이면 엄청 빠른 건데. 샐러드야, 샐러드. 계란말이 같은 거? 어? 5분이니까, 5분에 좀 먹었어. 아니, 그게 감자, 아니고. 감자. 그건 5분이고, 누나. 미안해, 산만해서. 5분이니. 빨리 맞추려고 해. 산만해서 미안해. 빨리 맞추고 싶어서 그래. 나도 정리에 올라가야 돼. 아이, 정말. 자기만 조용하면 안 산만해. 아, 시끄러워. 어떻게 그런 말 써? 진짜 오랜만에 입 녀석한테. 또 혼났어. 아, 야, 이렇게 오디오가 안 되는 건 처음이야. 이게 근데 일상 대화하신 거죠? 그렇지. 그렇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아니면 치즈 요리. 맞나봐. 치즈다, 치즈. 아, 아니다, 아니다. 치즈. 늦게 쳤어. 아, 늦게 쳤죠? 늦게 친 거죠? 감자 요리. 늦게. 치즈야, 오빠. 치즈가 들어가는 거. 치즈라탕. 저거 아니야? 저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즈 스틱 같은 거 막 구워 먹잖아요. 아, 치즈를 구워 구워 먹는 치즈? 네. 구워 먹는 치즈. 어, 너무 맛있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 아, 네, 하세요. 정답, 구워 먹는 치즈. 더 많이 괜히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봐. 치즈 돈까스? 치즈라면? 치즈라면이래. 김학래 드디어 말 열었어. 치즈라면? 이거 이씨. 오랜만에 해가지고. 우리도 오답 많이 얘기해, 언니. 고급지 그렇게 잘 모른다고. 오랜만에 얘기해. 내가 알았어. 고구마인데 선배님 행복하시죠? 우리 사전에 또 브랭이라는 건 없어서. 브랭 끝 행복 시작이요. 시작해봐. 브랭 끝 행복 시작이요. 그렇지. 이거야. 서양에서 친숙한 재료 뭐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 치즈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외국에서 지금 유행이다. 있다. 치즈. 치즈 그 뭐지? 볼? 볼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치즈 볼 동그란 거. 치즈 볼. 찹쌀 도넛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거. 그거요. 치즈 볼. 5분 만에 완성이 된단 말이지. 되게 간단한 요리인데. 어? 아! 참치! 알겠다. 참치. 이거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 참치전. 뭐? 콘치즈. 아 그래! 콘치즈다! 그거 외국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우리나라 거다. 아 그래요? 미식집 가면 주는 거. 아
빨리 말해, 말해, 말해. 콘치즈. 콘치즈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콘치즈는 나 외국에서 본 적이 없어. 맞아, 맞아. 그냥 곁다리로 주는 거. 어. 네. 맞아요? 그냥 불판 같은 데. 불판에 치킨집을 해가지고 촛판에. 맛있지. 서양 사람들한테 대접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양이. 일단 먹으러 숟가락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러고. 우리나라 큰 거. 맛있잖아. 빨리 정답해. 콘치즈. 정답입니다. 아, 자기는 외국을 갔다가 100개를 더 갔으면서 그걸 못 맞추냐고. 아빠가 저도 시작해가지고. 뉴욕도 같이 다 갔는데 왜 못 먹었어? 못 맞춰. 노래 한 곡 불러. 갑자기요? 아니, 못 맞췄으니까 미안하잖아. 아니, 언니가 맞춰야 언니 빨리 아까 그 여치 춤 추게. 아, 여치? 아, 맞아. 아, 다음 문제 맞추셔야 여치, 돼. 여치, 여치. 나 근데 설명을 좀 듣고 갈까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콘치즈를 접한 외국인들은 우리는 옥수수 콘과 치즈를 한 평생 먹어왔는데 왜 이 둘을 조합할 생각을 못했을까? 역시 한국은 신박한 아이디어의 나라라고 극찬했는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에선 콘치즈가 돈을 지불하는 메뉴가 아니라 술집이나 횟집에서 공짜로 나오는 서비스 안주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에도 메뉴에는 없지. 그러니까 군만두가 서비스라고 하잖아 영어로. 그런 것처럼 콘치즈가 그런 거였네. 아,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아, 근데 그렇게 아, 너무 웃기다. 배달집에서는 꼭 그러잖아. 우리 집에서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수제로 다 만드는 거예요. 만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